늦은 밤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네요.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우리 남편분이 계단을 오르는 식으로 재물이 쌓여. 안녕하세요. 자,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과 저의 삶이 언제쯤 괜찮아질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이혼 가정에서 자라 2년 연애 후 결혼하여 원래는 맞벌이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남편 혼자 생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힘내세요. 화이팅. 저와 얘기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네요. 둘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도 하지 못하고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며 일해왔는데 아이까지 생기니 남편이 제 몫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네요. 저희는 언제쯤 인생이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까요? 계속 고생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저희도 하루빨리 형편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정의 환경이 불우하고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연 보내신 여성분은 92년 7월 16일 잔나비 33살 되셨고 남편분은 88년 1월 4일 용띠세요. 우리 이성민 씨, 일단 두분다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이 크진 않아도 이 남편 덕, 처덕, 그 다음에 자손복은 있으신 걸로 나오니까 내가 없이 시작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근데 올해는 어떤 부분이냐면 두분다 삼재예요. 그러니까 잔나비 용띠가 이제 올해 갑진년이 나가는 삼재고 두분다 생일이 내년 자기 생일 달까지는 삼재가 적용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마음의 근심, 그렇다고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큰 이렇게 흉흉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잔잔한 근심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은 나가는 삼재에서 현장 안전사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게 보이니까 그 직업상의 운전이 되었던 내가 출퇴근에 사용하는 운전이 되었던 대중교통이든 노중홍액은 들어있다. 그다음에 약간의 구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동료나 다른 분들하고의 이제 대립 이러한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조금 상처받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우리 남편분이 계단을 오르는 식으로 재물이 쌓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로또 한 방,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제 이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제 적금, 청약,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안고 내가 부동산에 서류 문서를 잡는다든가 이런 운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37에 이 7수,
일곱수가 용솟음을 딱 치니까 성주에 바람이 뜨고 여덟, 아홉까지는 이렇게 조금 위아래 업다운이 있지만 이분은 42살이 되면서부터는 내 기운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수성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 그래도 자손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아이가 효자 효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는 하나가 더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이어야 자녀가 둘이어야 되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세포 분열 빠샵니다. 삼재라도 마음고생은 있어도 부부지간이 돈독하고 의리 있고 믿음 있고 사랑으로 기대고 사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여성분도 45 이후 남성분은 42살부터 그때부터는 약간의 안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지금처럼 선한 마음으로 속세를 살아가신다면 하늘이 복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나요? 즐거운 이번 한 달 아름답게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